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류는 다양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태양계에서 지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변방에 있습니다. 은하계에 과연 생명체는 살고 있을까요? 혹시 외계인은 살고 있을까요? 최근 우리 은하의 과학이 지나친 발전으로 멸망한 외계 문명 가득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Sprung out from the earth. 지구에서 은하계를 봤을 때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양계는 어쩌면 구석에 있는 시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은하계 중심 쪽에는 지적 외계인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너무 지나친 발전을 해서 자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드레이크라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지적인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입니다. 이것이 방정식 내용입니다. 참 복잡하죠? 엔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교신이 가능한 문명의 수, 이게 결과값입니다. 알스타, 우리 은하의 안에서 1년 동안 탄생하는 항성의 수입니다. FP, 이들 항성들이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입니다. NE,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를 말합니다. FL, 조건을 갖춘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FI, 탄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체로 진화할 확률을 말합니다. FC, 지적 문명체가 다른 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통신기술을 갖고 있을 확률을 말합니다. L, 통신기술을 갖고 있는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6, 외부 충격으로 멸종하거나 내부 분열로 자멸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연구진들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X축에 대해 몇십억 년 Y축의 은하 나이를 나타내며 은하가 형성된 지 80억 년 은하 중심에서 1만 3천억 년 떨어진 문명의 핫스팟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생각해 볼 때 지구는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5천억 년 떨어져 있고 인류 문명은 우리 은하가 형성한 지 약 135억 년 뒤 출현하는데 이는 인류가 우리 은하의 지리학적인 면에서 개척 문명이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적 생명체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은하가 50억 여년 전에 문명의 정점에 도달했더라도 그 무렵에 있던 대부분의 문명이 자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 중심에 외계 문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외계인은 못 만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꼭 지구와 같이 물, 탄소, 산소, 질소 기반이 아니라면 만약 생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약 원시세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지적 생물로의 진화가 될 수 없다면 지적 외계인이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다면 만약 우리 인류가 만나기 싫거나 위험한 존재라면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